5일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를 1시로 1시간 앞당겨야 합니다.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개혁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뉴욕시 차기 시의회 의장 후보 모두가 맨해튼 혼잡세 부과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오전 진행될 뉴욕 마라톤을 앞두고 5개 보로 전역에서 대규모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5일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일요일 새벽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일찍 오는 어둠에 적응해야 하지만 대신 아침엔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5일 새벽 2시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되면서 낮 시간이 1시간 줄어들게 되지만 아침 1시간을 더 잘 수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시침 변경은 근로자들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 일요일 새벽에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미 동부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나며 국적기 뉴욕에서 인천 노선 출 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아시아나 인천행 출발 시간은 오후 1시로 동일하지만 한국 도착 시간은 다음 날 오후 5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집니다. 아시아나 뉴욕행은 오전 10시 5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뉴욕 도착은 오전 10시 50분입니다. 대한항공 인천행 KE082편은 1시간 앞당겨진 낮 12시에 출발하며 KE086편 출발 시간은 오전 0시 50분으로 동일합니다. 뉴욕행 KE081편과 KE085편의 뉴욕 도착 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1시간씩 빨라집니다. 썸머타임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무용론 속에서도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썸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부유층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개혁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일 하원공화당이 발표한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고 표준 공제액은 2배로 올렸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의 혜택을 $1,650로 65% 확대했습니다.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합니다. 가족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공제는 폐지됐지만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축소해 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주 로컬 정부의 재산세 공제 한도를 제한하며 본인 부담 의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지하는 등 세부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상 최대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은 부자 감세라는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은 최고 39.6%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부 합산 9만 달러까지는 12%, 9만에서 26만 달러까지는 25%, 26만에서 100만 달러는 35%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 국가 부채 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민자 통제가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방사회보장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공유됩니다. 지난달 27일 사회보장국은 연방관보에 새로운 정보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 여부,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불법 취업은 물론 소셜연금 수령 신청 등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두 연방기관은 상당한 수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노동허가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하나의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업비자를 받는 이민자들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사회보장국은 보다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새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포괄적인 이민자 정보 파악 능력이 더 확대돼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국 간 정보 공유는 미국의 안전을 이민자들이 해친다는 인식을 심으면서 안전한 미국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통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 부과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시의회 의장 후보 모두가 혼잡세 부과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혼잡세 부과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일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은 마크레빈 시의원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을 비롯한 8명의 시의장 후보들이 모두 혼잡세 부과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혼잡세는 맨해튼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특별위원회 픽스 NYC 구성을 놓고 언론들이 픽스 NYC가 혼잡세를 조사할 위원회라고 보도하면서 혼잡세 추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크 비베리토 시의장 뒤를 이을 후보 전원이 혼잡세 찬성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도노반 리처즈 시의원은 혼잡세 부과안이 뉴욕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시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코리 존슨 의원과 레빈 의원도 혼잡세를 지지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시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의 혼잡세와 드블라지오 시장의 백만장자 증세안을 모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파크 교육위원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대거 도전하고 있는데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타운 행정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의 교육위원 선거. 3명을 뽑는 선거에 6명이 도전했고 그중 4명이 한인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위원 경험이 있는 우윤구 후보와 토마스 마타라조, 그리고 현직 교육위원인 제프리 우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후보는 타운 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신세 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저희 일을, 저희의 미션을, 저희의 비전을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진정한 교육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새 후보는 타운 행정의 정상화를 통해 올바른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타운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잔, 스카터 등 또 다른 후보들은 지난 1일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과 공동회견을 열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시설 확충 등 공약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렌트비 밀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세입자 5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간 렌트 체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 전문 웹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렌트 세입자 4만 1,000명 중 18%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전체 또는 일부 렌트비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렌트 연체는 저소득층에서 28%로 가장 높았고 중산층은 14%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도 10%는 최근 3개월 사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치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구성
지역성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렌트 체납이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30%가 렌트 체납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녀는 있지만 기혼인 경우는 27%로 소폭 낮았고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세대는 15%,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3%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입자 중 7%는 최근 1년 사이에 퇴거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실제 퇴거를 당한 사람도 3.3%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가 높은 대도시는 고소득자들이 몰리면서 퇴거율은 낮게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퇴거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호세 퇴거율은 1.2%지만 멤피스는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속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데 기대를 걸어봅니다. 2016-17 회계연도 뉴욕시의 실질 경제 성장률 GCP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뉴욕시는 이 기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 경제활동 인구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는 69,600개가 창출되며 1.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54.5%는 평균 연소득 6만 달러 미만의 저임금 직종에서 늘어났고 중간소득 직종은 22.1%, 금융서비스 등 고임금 직종은 전체 23.4%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학력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기회가 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42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취업률은 58%, 노동시장 참여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뉴욕시 평균 실업률이 역대 최저 4.8%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전 회계 연도 대비 2.7% 증가해 전분기 증가보다 2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활황세를 보이면서 매매량이 늘고 주택 중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감사원은 뉴욕시 경기가 2017-18 회계 연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4대 국제 마라톤 대회 뉴욕 마라톤이 5일 열립니다. 5개 보로 전역에서 대규모 교통이 통제됩니다. 5일 오전 8시 30분 스테튼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5개 보로를 통과하고 센츄럴팍 67가에 이르는 26.2마일의 대장정 뉴욕 마라톤이 열립니다. 뉴욕시는 대규모 교통 통제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마라톤 대회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출발 지점인 베르자노 브릿지 어퍼 레벨은 밤 12시부터 오후 3시, 로우 레벨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는 퀸즈보로 브릿지가 폐쇄되고 스테튼 아일랜드 베이스트리 출구는 오전 5시부터 낮 12시까지 통제됩니다. 종착 지점인 센츄럴파크 주변은 이날 하루 종일 교통이 통제되지만 시간대별로 구간에 따라 교통 통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과 브롱스도 마라톤 구간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또 1번, 2번 전철은 당일 50, 59, 66 스트릿에는 정차하지 않고 2번, 3번 전철은 맨해튼에서 브루클린 클린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1970년 처음 시작한 뉴욕 마라톤은 매해 11월 첫 번째 일요일 개최됩니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발견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LAX 인근에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 고메의 배수구와 바닥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며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업체의 기내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트 고메 측은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결과 음식에는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게이트 고메로부터 기내식을 제공받는 항공사는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등 6개며 리스테리아균 발견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항공사는 아메리칸 항공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헐리우 차병원이 대대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차병원 그룹은 오늘 한국지상사협의회 키타의 4.4분기 기업체 방문 행사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4억 달러 규모의 병원 캠퍼스 확장 공사를 통해 암, 심혈관 질환, 산부인과 등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설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차병원 측은 전 과정에 걸쳐 환자에게 찾아가는 환자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고 위급 상황 시 기존보다 더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응급실을 선보이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새로 7월달부터 개선을 하고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5포인트 스케일에서 4.7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헐리우 차병원은 현재 100여 명의 한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인 방문객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에디슨에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중국계와 인도계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선거 홍보물이 유권자들의 집으로 발송됐습니다. 포스트카드 형식으로 제작된 이 홍보물의 두 후보 사진 위에는 디폴트 추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중국인과 인도인이 우리 타운을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에디슨 시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인종차별적 홍보물의 배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권이 취소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 여권을 신청하면 뒤 표지 안쪽에 해당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 매건법에 의한 것이며 미국 여권의 중범죄 전과 기록이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매년 이민자 수용 규모를 책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단연제 장기 정책 수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민자 100만 명 가까이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30만 명, 내년 31만 명, 2019년 33만 명, 2020년에는 34만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민 형태는 전문 숙련직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이민이 주류를 차지하고 가족 초청, 난민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2일 폴 벨론 뉴욕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을 연 베이사이드 PS376 초등학교 주변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 슬로우존으로 지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학교 주변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지만 슬로우존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20마일로 더 낮아집니다. PS376 초등학교는 한인 클라라 강 교장이 재직 중이며 프리킨더 가든부터 5학년까지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10월 23일부터 2주간 플로싱 인근 지역의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권장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7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 재외동포 포상 전수식이 어제 뉴욕 총영사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리겠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겠고 가끔 흐리겠지만 오후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